이달 초 화성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가 심야 시간에 몇 시간이나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콜택시 운영기관인 화성도시공사와 장애인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공사 측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시의회와 장애인 단체들이 한데에 모였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의 연락 두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담회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번 콜센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며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제기해왔던 12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콜택시와 운전기사가 부족한 문제점의 경우 차량과 운전기사를 늘리는 동시에 운전기사의 근무 시간도 효율적으로 조정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콜센터 상담원의 불량한 태도와 운전기사의 이유 없는 배차 거부 문제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개선하는 한편 페널티 제도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간담회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오늘은 좀 더 뜻깊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진 장애인 콜택시 개선을 위한 간담회.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해왔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